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목포시당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코리아 살베지 소속 작업자 23살 김모 씨와 32살 윤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내부에서 작업 도중 측면에 있던 합판이 넘어지면서 어깨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색이 진행 중인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는 앞서 작업용 모자에 이어 어젯밤 바지 한 점이 발견되는 등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사 최대의 비극인 5.18 집단 발포의 명령자를 찾아내는 일은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청문회와 검찰 수사, 과거사위원회 모두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는데 취재진이 해외와 국내 취재를 통해 진실규명의 단초가 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5.18 37주년 기획보도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당시 한국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했던 주한미군사령관 존 위컴. 위컴 사령관은 계엄군의 21일 집단 발포가 시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은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The military, the special forces that were down there, they're well trained, excellent, they're probably the top soldiers in the Korean military. And were they authorized to shoot at restive civilians? No. But if they did, they were wrong. 전남도 청앞 집단 발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인 5월 22일. 미국 백악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장관 등 고위급 관리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전두환 씨 책임론이 수차례 언급됐습니다. 취재진이 최초로 확보한 미국 관리의 수기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Well, I mean, what they said was, you know, that he, I mean, they assumed that he was the person behind this because he was in charge.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기 불과 몇 시간 전, 전두환 씨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청와대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5월 21일에요. 그 이성 장군하고 같이 광주 상황을 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 최규하 대통령 난 만져본 일도 없어요.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던 37년 전 오늘. 발포 명령자를 추적한 5.18 특집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은 오늘 밤 11시 15분 TV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정입니다. 광주시가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제주 4.3 사건 로드맵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5.18 진실규명을 위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대처럼 특별법을 제정한 뒤 국회 특위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공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청와대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5.18 왜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오는 24일과 25일 진행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 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견이 없을 경우 26일쯤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의 부인 그림의 고가 매각 의혹과 아들의 군 면제 및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측에 충분한 해명이 있었던 만큼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예인돼 오던 해상 바지선이 고흥 앞바다에 두 달이 넘도록 침몰돼 있습니다. 특히 수심이 낮아 근처를 지나는 어선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금산면의 한 조선소 앞 바다. 이곳은 공유 수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해상 바지선 플로팅 독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한 조선소가 길이 80, 폭 12, 높이 20m 규모의 바지선을 일본에서 사서 예인해오다 고흥 앞바다 공유 수면에 빠뜨린 겁니다.
수심 역시 20m 정도로 깊지 않기 때문에 야간이나 만조 때 지나는 어선이 바지선을 보지 못한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군은 기름 유출을 막고 부표를 설치한 다음 선박 소유자에게 인양 명령을 내렸지만 인양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에게 철거 지시를 했고 올해 7월까지는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인양 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수의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은 위험 구역을 설정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러면 저희 해경에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해상의 사고 선박이 완전히 제거돼서 위험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안전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유 수면은 국가 소유의 수면으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구역인데 플로팅 독이 두 달이 넘도록 침몰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양이 시작돼도 완료하는 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돼 주변을 항해하는 대형 선박이나 어선의 사고 발생 우려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금남로 일대에서 기념식과 시민총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인권헌장이 낭독되고 한빛 여성봉사회의 심정희 대표 등 5명이 시민 대상을 받았으며 5.18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최환 변호사가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또 5.18 당시 민주대성회를 재현한 광주시민총회에서는 생활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 조례를 놓고 시민들이 직접 찬반 투표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정책의 하나로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합니다. 광양시는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광양읍에 신설하고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은 147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12개소로 전체의 8%에 불과해 전국 평균 11%에 비해 크게 적은 실정입니다. 괭생이 모자반의 전남 해안 유입이 확인되면서 수산당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군 칠발도와 진도군 조도 등 일부 해역에서 중국 해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괭생이 모자반이 소량이지만 꾸준히 확인됨에 따라 최근 시군의 예찰 활동 강화와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대량의 괭생이 모자반띠가 제주도 해역에 아직 있는 만큼 사리기간이 포함된 이달 말까지가 전남 해안 유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